오늘은 날도 좀 흐리고 바람도 좀 있는 편이라서 내항에서 간단하게 민장대 낚시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 봉포항은 제가 비교적 자주 오는 데라서 포인트는 대충 머릿속에 다 있는데 또 포인트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니까 항구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양 포인트여도 바닥에 뭐가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바닥 지형에 따라서 조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선 손질하고 버린 찌꺼기가 쌓이는 곳은 자동 집어가 되겠죠. 그리고 바다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당연히 고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 지형이 모래바닥이면 또 모래에 사는 녀석들이 나올 거고 막 이렇게 돌이 박혀 있으면 또 락피쉬 계열들이 좀 살겠죠. 그래서 항구에 도착하면 이렇게 바닥층을 보는 게 분명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5m 차이로 뭐 저는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조과가 생기고 5m 차이에선 조과가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구에서 막 생선 냄새 나고 이렇게 작업물들 이렇게 막 올려져 있고 이런 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배수가 되는 포인트에는 자동적으로 집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배에 정착되어 있는 구조상 배를 들이우기가 힘들어서 옆으로 한 칸 가서 이쪽에 앉아서 이쪽으로 민장대 낚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10,000원 주고 옛날에 어느 허름한 낚시점에서 산 건데 엄청 잘 쓰네요. 오늘 채비도 항상 쓰듯이 3.5칸 민장대고요. 1호찌 하나 달아줬고 1호 봉돌 그리고 감성돔 1호 바늘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오늘 미끼도 평상시처럼 갯지렁이랑 크릴 박으면서 쓸게요. 일단 지금 항구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상층부터, 그러니까 수심 가까운 데부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수심은 한 1.5m 정도 줬고요. 일단 이렇게 발 앞에 놔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이 기온이 평소보다 좀 낮아서 시원하고 낚시하기엔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야진 항에서 며칠 있었거든요. 근데 아야진 항 내항은 요만한 고등어들이 엄청 들어와서 민장대 낚시할 때 고생 좀 했는데 여기는 일단 다행히 고등어는 안 들어와 있네요. 입질 왔는데 허침질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켜드려야겠다.
갯지렁이 이렇게 달아서 해볼게요. 여기 좌측이 배수가 되는 포인트라서 어느 정도 집어가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오네요. 잡았다. 오, 뭐야? 오, 뭐야? 힘쓴다, 힘쓴다. 뭐지?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 그래도 좀 되네. 기대 안 하고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아유, 목줄이 끊어졌어요. 황어였습니다, 황어. 입질 오죠? 잡았다, 뭐지? 오! 힘 조금 쓰네. 아이고! 아이고! 강도다리죠, 강도다리. 넣어놓을게요. 오랜만에 보네, 강도다리. 입질 오죠? 에이, 쓰레기잖아 이거. 이렇게 여유롭게 달아서 바닥층을 노려보겠습니다. 왼쪽에 배수되는 물에 이렇게 흘려서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질 오죠? 오, 뭐냐? 사이즈들은 뭐 작지만 나오긴 하네요. 일단 넣어놓을게요. 지금 약간 루어 낚시처럼 곰돌이 바닥에서 조금 떠서 이렇게 흐르면 목줄이 이렇게 기니까 바늘이 바닥을 이렇게 지그헤드처럼 이렇게 긁으면서 흘러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뭐 물고기가 물어주면 케미가 쑥 잠깁니다. 여기 강도다리 엄청 많네. 강도다리 하나 더 나왔습니다. 쭉 흘리다 보면 멈출 때가 딱 있거든요. 그럼 딱 잡히네요. 씨알은 전체적으로 좀 아쉽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 담아둘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배 모양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는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아마 치어를 방류했던 것들이 내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낚시하다가 저 동명왕이 좋은 거를 통오징어 찜 먹으러 갈래요? 나 괜찮습니다. 여기서 할 게 많아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방생할게요. 아니, 사진을 안 찍어줄게요? 사진이요? 네. 뭐 상관 전혀 없죠. 사진 한 장 찍어줘요? 당연하죠.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실시간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수유리 그럼 알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요즘 촬영하다 보면 점점 구독자님들을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하고 감동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낚시했는데 뭐 조과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싹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네요. 넣어놓을게요. 사이즈가 많이 아쉽지만 일단 다 데려왔습니다. 씨알이 많이 작죠? 그래서 일단 마리스로 좀 많이 데려왔어요. 얘네 피부터 빼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분이 내장이고요.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머리거든요. 머리 쪽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지느러미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렇게 척추까지 이렇게 딱 끊어줍니다. 아이고 미안. 그럼 피 나오거든요. 피 싹 빼줄게요. 애들 피 빼줄라 그러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작은 녀석이 하나 껴있어서 얼른 바다에 던져주고 왔습니다. 숙소에서 바다가 30초 거리여서 여기 있던 조그만 녀석 하나 놔주고 왔습니다. 이제 손질 해줄게요. 먼저 내장을 제거해 줄 건데요. 뭐 가위로 그냥 잘라버려도 되지만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당기면 내장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징그러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장이 나와요. 내장 싹 다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쓸 거라서 머리를 잘라서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고요. 이 내장이랑 아가미 부분은 다 제거하고 이 머리는 따로 모아둘게요. 입까지 세로로 잘라서요. 이런 식으로 아가미 다 제거해서 머리도 모아놓을게요. 카메라를 오른쪽에 둬야 돼갖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긁어서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내장 싹 제거했고요. 이제 비닐 쳐줄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액이 나와요. 요것도 딱 제거해 줄게요. 약간 이렇게 살을 파듯이 합니다. 그다음 한번 닦아주면 내장 제거했고 비늘 제거했고 지느러미 제거했고 이렇게 나머지도 싹 해줄게요. 이렇게 머리랑 몸 분류해서 손질 마무리할게요. 도다리 쑥국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쑥 같은 게팔 리가 없으니까 뭐 다른 거, 미나리 이런 거라도 좀 사볼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일단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 넣어주고요. 그리고 국물 용파 크게 썰었던 거 넣어줘서 채소를 좀 뽑아줄게요. 이걸 까먹을 뻔했네. 머리 손질한 거 머리들 다 넣어줄게요. 저는 육수만 뽑고 머리는 빼줄 거거든요. 먹을 때 편하게 머리로 그냥 육수만 좀 뽑아줄게요. 이제 생선 머리도 어느 정도 으깨지려고 할 정도로 푹 이렇게 끓였거든요. 저는 이물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생선 머리들은 이제 빼줄게요. 먹을 때 편하게 빼주겠습니다. 사실 머리가 맛있는 건데. 이 사리곰탕 분말 스프 다 넣어줄게요. 이 팬이 커서 가운데만 끓고 있어요. 원래 육수 낸 다음에 물을 빼기도 하는데 저는 무 엄청 좋아하니까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좀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도다리 싹다 넣어줄게요. 일부러 처음부터 넣어서 육수를 내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넣었어요. 이살 발라먹는 거 위주로 가려고. 물론 뭐 어수도 뽑아내야겠지만 너무 오래 이렇게 끓여버리면 살 발라먹기가 힘드니까 조금 나중에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원래 뭐 소금, 후추 같은 걸로 간을 하는데 이 사리곰탕에 다 들어있어서 뭐 따로 간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뭐 다시다 이런 것도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후추만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곰약용 야채 올리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도 제가 매운 걸잘못 먹는데 그래도 청양고추도 하나 정도는 썰어서 넣어줄게요. 사리곰탕 면사리 하나만 딱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면부터 건져 먹을게요. 약간 사골만둣국 그런 맛이 나는데 거기에 약간 생선 향이 들어 있는 거죠. 크, 맛있네요. 뭐 도다리살은 항상 맛있어서 라면 스프를 넣는데 건강한 맛이 납니다. 건강한 맛. 이렇게 발라내면 척추뼈만 남습니다. 엄청 구수하고 어쨌든 라면 스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짭짤하고 그 사골 분말 스프가 들어있어요. 저 라면에 사골 향도 막 나면서 크,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다시 완전 바른 걸 다시 그냥 넣어버리고
어우, 청양고추 맵다. 와, 진짜 배부르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